컨텐츠 안에 작은 컨텐츠 하나를 주세요. 타요 스피디님! 피디님 이제 표정을 봤다. 야, 봤어? 안녕하세요. 맛있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볶음인가요? 네, 나 처음 순대볶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그 무서워. 비도 오고 마침 저희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생각나는 음식을 준비해드렸는데 이러면 사전인데요? 순대볶음? 사실 정우 씨가 추천. 사실 제가 먹고 싶긴 했어. 그래서 편하게 드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좀 볶아야겠네요. 짜잔. 오늘 사운드가. 자, 비 오는 날에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그냥 집에서 박혀가지고 뭐 게임하고. 초일. 저희가 드릴 건 없고 이거 준비했어요. 헐. 아, 이 느낌이 뭔가 이통일반 느낌 납니다. 이통일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피카신 먼저 한번 하죠. 오호, 예스. 프라이. 왜? 아, 이거거든. 달콤 쌉쌀한 느낌. 이게 약간 이통일반이 밀키스 맛도 나고 약간 사이다 맛도 엄청 구수한 사이다 같은 느낌. 약간 밀키스에서 단맛이 약간 빠진 느낌. 네. 네, 다 익었어요. 뭐 볼까요? 또 왜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무서운 얘기를 모른다고 하실까봐 컨텐츠 안에 작은 컨텐츠 하나를 준비했어요. 요즘에 이상한 거 배워왔다니까. 아, 타요 스피디님! 일단 하나씩 뽑아봐요. 자, 그러면은 뭐 봤다 거? 저는 약간 중지. 여러분들께서 뽑은 그게 오늘 여러분의 수저입니다. 저희 수저라고요? 정우씨부터 해야 돼요? 형님 먼저. 에이, 아무 먼저. 형님 먼저. 에이, 제가 먼저 챙기는 거지. 그러니까 똥물도 우아래가 있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 내밀어준다. 왜 뽀. 깔끔하게 형님 하셨으면. 아이, 동생을 진짜. 위해서. 자, 그럼 한번 열겠습니다. 잉. 예. 오, 포크. 오, 야, 그래도 포크입니다. 놀래라. 나는 왼손으로 좀 볼게. 뭐 이런 거. 그럼 이번에 정우씨 한번. 샷. 이 수식이야. 그래도 맨손 아닌 게 어딥니까? 맨손도 있어요? 자, 여기 이쑤시개 받으시고요. 아, 근데 이쑤시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를 이거로 팝니다. 이게 제 이쑤시개예요. 보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 이쑤시개인데. 이쑤시개로 젓가락질 하면 되죠. 저 바꾸실래요?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포크 걸렸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무서운 얘기 하나씩 하실 때마다 제가 뽑기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무서운 오케이. 얘기. 오케이. 자, 일단은 한 잔 받으세요. 고졌어. 에이씨. 아, 그럼 이제 잠깐만요. 아주 좀 먹읍시다. 여러분들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다고 제가. 오호, 뭐야? 오호, 네. 와, 김치전 파. 근데 너 이쑤시개잖아. 예. 어떻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맨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일단은 순대볶음 맛 좀 봅시다. 와우. 어우, 비주얼이 좋습니다. 와우. 어유, 생각보다 잘 되네요. 그 여유분도 많으시고. 아, 부럽다. 자. 항상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맛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먹겠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어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그걸 먹을 거야, 계속. 생각보다 편하네. 난 너무 불편해. 빠져. 이게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약간 슴슴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이라 했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같은데. 난 몰라 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특집인데.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네. 그 옛날에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산 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딱 컴퓨터를 사가지고 게임을 막 하다가 중독이 돼버린 거야. 원래 막 부모님 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제 방에서 혼자 자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아빠 몰래 이제 그때 컴퓨터를 처음 한 거야. 새벽에.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등에 한기가 드는 거야. 뒤를 싹 돌아봤다? 문이 닫혀 있었어.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 게임을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게임에 집중을 했죠. 막 하는데 또 등이 한기가 도는 거야. 뒤를 딱 쳐다본다.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계시면 어떡하지? 문을 딱 열고 요만한 틈새 사이에 빨리 주세요 빨리. 이거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더 무서운 걸 얘기할 자신이 있거든요. 야, 이건 안 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거.
숟가락? 숟가락 오히려 안 좋은 거 같아. 차라리 포크가 훨씬 나았어. 아 이게 뭐예요? 범시는 뭐 숟가락으로 뭐 잘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히 범시가 이 파전을 잘라드리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지? 다 가져가라 말이야. 아까 뭐 제 이쑤시개 했을 때 뭐 근데 졸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 도와줄 생각도 없어. 아까 왜 말리셨어요 방금? 어이구 어쩔 수 없네. 다 따라오네. 아, 뭐 이 정도면 어이구 뭐 이 정도면 숟가락도 괜찮네. 예? 피니 좋아 죽네 아주. Pardon, cheers. 먹고 그래. 속니까? 한번 범씨가 또 무서운 얘기 하셨는데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뭐 군대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 군필지 아닌 분들도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그 기본적으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신입이 오지 않습니까? 신입이 이제 와가지고 위병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선임이랑 그 새로운 신입이랑 위병소 섰는데 사수 부사수죠. 그 부사수가 유명했어요. 귀신 보는 거.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사수가 야간에 사수가 심심하니까 야 너 귀신 볼 줄 안다며? 야 귀신 얘기 좀 해봐라 이랬는데 그 부사수가 쓰러졌습니다. 오호. 그 다음날에 부사수가 일어나고 물어봤어요. 이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물어보니까 그 부대에 있던 모든 귀신이 사수가 이 귀신 볼 줄 안다며 그만 하지 말자 다 부사수를 쳐다봤다. 이순식이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에이 피디는 내가 표정을 봤는데 아까 되게 오 이런 표정 봤는데 내가 내 다음 범식 바꾸실 때는 정우 씨가 동의하셨잖아. 근데 잠깐 뭐 제가 동의했는데 왜 형님 안 해주십니까? 그럼 하나 더. 오, 예스. 아, 정우 씨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거는 근데 이거 군생활 잘 모르시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실은 얘기 잘 모르겠는데 GOP에 대한 얘기입니다. GOP에는 소초가 있습니다. 소초가 약간 그렇죠. 그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떠한 병사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요. 자고 있는데 야간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번개도 팍팍 치면서 그래가지고 눈을 비벼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 눌려서 싹 봤는데 소대장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소대장님 저기서 뭐 하시지 딱 다시 보고 있는데 번쩍하는데 소대장님이 도끼로 사람을 내려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숨었다가 다시 싹 봤는데 그때 소대장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 병사가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 하면서 자기 생활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벌벌떡 누워있는데 갑자기 문이 끼익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옆에 보면 이게 침대가 탁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쪽에 있었어요. 그 병사가 한 명씩 문 쪽에 병사를 하고 야 왔어? 이렇게 하는데 병사가 일어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넘어갔어요. 두 번째한테 야 봤어? 두 번째 병사도 소장님 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이제 그 봤던 병사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병사도 앞에 오니까 싹 흔들면서 야 봤어? 이래가지고 그 병사도 똑같이 전혀 똑같이 탁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전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웠습니다. 근데 원래 소장님이 3초에서 2초 있다가 다 가셨는데 1분 정도 계속 보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왜요? 그 소장님이 1인 내외라는 거예요. 병사를 찾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야 봤어? 하고 병사 연기를 하시고 전 봤습니다. 이거를 진짜 병사가 한 게 아니라 소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병사는 난 저대로 하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잡힌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오~ 이 정도면은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느낌 있지? 이거지. 이게 승희의 선수인데 아까 1분 뽑았습니다. 맨 마지막 짠! 국자! 취소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여기 받으시고요. 띠리리리리. 숟가락이 좋네. 그걸로 전 부추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무서운 얘기 진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국자인가? 이건 아니지. 내가 다 먹고 왔다. 전 좋아하시잖아. 전 한번 드셔봐. 아, 전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만회해야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 진짜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엄청난 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잘했던 병사였어요. 진짜 작업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작업을 조금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분대지 않을 때 저희 중대원들하고 작업을 끝마치고 PX 가서 우유 한 잔을 하고 우리 저기 생활관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쉽시다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생활관 딱 들어가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어, 갑자기 딱 들어가니까 제 마투임이 좀 책 좋은 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책을 좋은 거? 네, 맥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보겠습니까? 저는 안 봤으면 저는 안 볼 겁니다. 뭔 개소리야? 보고 있길래 다 모였죠. 누가 또 거기서 제일 고참이 제가 다 분대장이었으니까 제일 고참이었지 않습니까? 줘봐라. 줘봐라. 책이 무겁지 않느냐. 아, 내가 둘을 줄 테니 편하게 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죠.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은 영외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어? 쉬어! 아이 온몸에 한기가 싹 돌면서 그리고 나서 나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방송으로 아 지휘 동행실에 살립니다. 몇 중대 몇 소대 병장 누구 지통실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빠라라. 혹시 그 병장이 그 이모씨 걸음돋네. 와 진짜 그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와 드디어 가는구나. 영창 가자. 좀 깐깐하게 보면은 이 정도로 무서운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아니요 전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번에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우체 목숨이고 국자로 이거를 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야 이거 너무 불편해. 이것도 저 한 입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버터바리 주르르 저 젓가락 포크. 저는 포크입니다. 뭐가 있었지? 아유 저는 이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우 이렇게 편한 거를. 아유 옛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번호? 010-4444-4444인가? 어쩌고 목소리예요. 아우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스승이 있잖아. 아이씨 막 쳐먹으려고 그래. 야 게임 막게? 어? 그게 아니고 근데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 그러면 잘 뽑으시던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 수시가 더 낫을 거라고. 왜 갑자기 국자를 뽑아갖고. 한잔 하시지? 그걸로 막걸리 먹어줄게. 막걸리 잔으로 써도 되겠다. 아 아이 몰라 포기하고 뭐 먹자 이걸로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제일 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크진 않는데. 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안 된다. 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주먹을 넣는 거랑 다르게 먹어 있어. 이러면 그림이 안 예쁘다니까요. 방금 무서웠으니까 한번 해주죠. 근데 무슨 얘기냐? 4444444 조립받은 번호. 지금 제 목숨 무서워. 할아버지가 1588 응애 1588 응애 한 번만 진짜. 그러면 이순재 그거 한번 성대모사 좀 재밌게 해봐요. 아, 근데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역제 총알이 두 개 박혀있지. 야 그 이정재 아니야? 어디서 한 말? 그 친구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한번 해줘. 이 정도면 노력상으로 주자. 이거 가운데 요거 또 국자 나오면 레전드인데 이건 예능의 신 젓가락! 우와. 확실히 젓가락이 하나도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사실 앞에 거는 이제 좀 소름 돋는 얘기였고 사실 진짜 무서운 얘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때 당시 아침에 학교를 갔었어요. 평상시처럼 이제 유학생활이었으니까 학교 수업을 하고 이제 딱 마치고 나서 이제 한일 교류회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본 문화를 위해서 뭐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밥을 먹고 저녁 9시쯤 됐었어요. 이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게이오 나가야마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 내려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지나가지고 옆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기차가 다닌다. 아주 외딴 곳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날 사실 제가 술을 한 잔을 했었어요. 이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포로요이라는 그냥 가벼운 과주죠 사가지고 기분 좋게 샬랄라 샬랄라 하면서 초승달이 딱 꺼지는 아주 예쁜 날이었어요. 제가 술을 한 잔 해가지고 소변이 광광이 진짜 찢어지려고 하는 그 뒤에서 이제 소변을 쫙 옆에서 헤헤? 이러는 사람 소리 들리는 거 그러면 그쪽 당일 체험을 나는 노상을 하고 있는데 봤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연기가 사표오르는 거야. 당연히 저는 제 오준명인 줄 알았죠. 근데 벌써 저는 멈춰진 상태였어요. 다 나오고 없어. 연기가 계속 나와. 어? 뭐지? 기지개 한번 싹 풀고 있는데 옆에서 또 아예 웃음이 쳐다봤어. 누가 봐도 거기 너지였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연기가 뭐라고 올라오는 거야.
분명히 어두운데 그 연기도 안 보일 정도의 어둠이었는데 연기가 너무 헌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져라 이렇게 봤다. 갑자기 그 묘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 사실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몸이 정말 안 움직였었어요. 계속 놀래가지고? 거기를 이러고 보셨던 거예요. 애기가 갑자기 나와서 헤헤헤 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 슝 그때까지 그냥 자, 버튼 두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봐도 젓가락이야. 봐봐라. 젓가락! 젓가락! 예, 축하드립니다. 젓가락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포카했는데. 젓가락 오늘 왕복 세번이네. 젓가락은요, 이렇게 탁 찧어가지고 이게 쌀 수가 있답니다. 숟가락도 됩니다. 딱 해서 긁어가지고 벽을 타야 된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이래갖고 사. 아, 나. 야, 이거 빨리 먹어. 야! 딱 찐다 한번. 딱. 안 돼, 안 돼. 그럼 뽑기기에 가지고 한 모금. 나 오케이. 내가 좀 하나 뽑고 한 모금 먹었다. 젓가락 뽑는다. 그래, 젓가락 다시 뽑으면 되지. 다시. 가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뽑고 시원하게 한 모금 볼 것 하고. 보여주고 해야죠. 순서가 틀렸잖아. 아, 모르겠다. 이거 왜 숟가락 씁니까? 뭐 먹기 위해서 이거 쓰면 안 됩니까? 네. 포크가 하면 상처 날까봐 긁어주면 됩니다. 안 긁고 먹으면 되잖아요. 꼼꼼하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 씹어서 하나하나 드시면 되잖아요. 그거 맛은 자! 이렇게 오늘 순대볶음과 이제 부추전 그리고 김치전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사이다랑 섞어 먹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먹으면은 맛은 있는데 다음날은 뭐라 깨지거나 아니면 술병이 나가지고 항상 음주는 적당히.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네. 또 맛있고 재미난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무리 아닙니까?